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계피입니다. 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바로 아이젠베르그 로얄 더블 그릴이라는 제품인데, 이름부터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를 열어보면은 밑에 열선이 있죠. 위에도 열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단 하단 동시 가열 기능이 있다는 그거고요. 이야, 시간이랑 온도를 볼 수 있는 유저 편의성까지. 저처럼 기계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집에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죠? 네, 뭐 사실 지금까지는 그 광고주님께서 설명 꼭 넣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대본에 넣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실제로 요리 하나 해보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고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본 치우고 바로 요리나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작동 해보겠습니다. 온도 설정, 스테이크 구울 거기 때문에 180도씨로 맞춰놓고, 이게 위아래로 불이 켜져 있죠? 이게 이제 상단 하단 동시에 가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 눌러주면은 조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열선이 작동을 하면서 동시 가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기름을 하나도 안 둘렀거든요. 기름을 하나도 안 둘렀는데 막 눌러붙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잘 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난 걸 또 발견했네요. 그래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위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위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이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 구웠으면은 벌써 막 위에 연기 가득 차고 난리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여기 보면 이제 냉각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이제 구워지면서 나오는 연기를 이 냉각팬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최소화시켜주는 뭐 그런 최신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냄새 나고 막 옆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난리 나거든. 요즘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아이젠베르그, 이건 뭐냐, 로얄 더블 그릴. 예,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 수 없다. 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아래 동시 가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야, 이게 한 번도 안 뒤집었어요, 고기를. 한 번도 안 뒤집었는데 앞뒤로 굉장히 골고루 잘 익고 있다. 안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뭐냐, 그냥 고기 얹어 놔놓고 온도랑 시간 설정만 해놓으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조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요리 못하는 우리 와이프도 이것만 있으면 요리를 아주 손쉽게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저는 요리를 잘하니까 뭐 굳이 뭐 저도 이제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살펴보는데 사실 반신반의 했거든요. 아니, 고기를 안 뒤집고 어떻게 앞뒤로 동시에 구울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야, 마이야를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는 모습 옮겨 보겠습니다. 이야, 자, 닦는 것도 진짜 쉬워요. 이렇게 그냥 티슈로 슥슥 닦아주기만 하면은, 키친타월 같은 걸로 슥슥 닦아주기만 하면은, 야, 깨끗하게 다 닦인다, 그죠? 코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합니다. 굿. 자, 레스팅 끝난 고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구워졌을지. 오, 이 정도면 웰던으로 구워졌습니다. 잠깐 구웠는데도 웰던으로 굽힐 정도면은 화력이 아주 괜찮았다는 거죠. 네, 상단 가열 설정해놓고 고기 올려줍니다. 먹을 만큼 싹 올리고 스테이크 소스 듬뿍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 하나 올려가지고 이대로 가열하면은 치즈가 싹 녹겠죠. 상단 가열 기능으로 치즈만 위에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따가 빵 구워가지고 빵 위에다 얹어 먹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기 조리 끝났으니까 빵을 구워 보겠습니다. 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남은 페이스트리 반죽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빵이 다 구워졌습니다. 네, 빵 반으로 갈라 볼게요. 아주 잘 구워진 모습. 오케이, 이제 샌드위치 완성해 보겠습니다. 채소는 버터헤드 레터스라는 채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채소 넉넉하게 깔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여기는 연어. 고기에는 스테이크 소스 뿌렸고 연어에는 마요네즈를 뿌려 먹도록 할게요. 후추 조금.
이제 뚜껑 덮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 페이스트리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크으, 맛있겠다. 연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완벽하게 구워졌죠. 연어가 진짜 엄청 촉촉합니다 지금. 아, 진짜 최고인데. 자, 이번에는 소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구운 고기랑 정말 바삭하게 구운 빵, 이 조합은 진짜 말로 뭐 딱히 표현할 필요가 없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페이스트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아이젠베르그 로얄 더블그릴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신박하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계피였습니다. 개발!